문도구의 개인적인 목표는 올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작년에는 무조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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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열심히 해야지. 나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왜냐면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K3 나갈 수 있고, 내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지, 혹은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뭔가 막 큰 사람이 되어야지만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게 돈이 많고 큰 사람이 되고 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고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올해 조금 열심히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런 걸 느낀 걸 수도 있고, 그냥 꼭 열심히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갔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는 행복했는데 돈을 벌어서 혹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예, 솔직히 제가 일을 하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목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제 목표가 더 이상은 아니고, 개인적인 목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예, 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래 만나기, 예, 오래오래 만나면서 행복한 정말 삶을 살 수 있는 걸 여유의 시간을 짜내서라도 좀 보내는 게 올해 제 목표 중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활동하기입니다. 네,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쯤은 SPT 가족 여러분들이랑 한다든가, 혹은 저희 STBFC 팀 선수들이랑 한다든가, 유소년 선수를 데리고 한다든가 해서 좀 축구 외적인 봉사활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은 제가 축구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경기장을 잡아버리고 축구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라고 해서 축구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상 봉사활동이라고 말을 했지만 봉사활동 같지 않았던 게, 내가 매일매일 하던 일을 그냥 돈을 안 받고 한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봉사활동으로 느껴지지가 않았고, 그냥 한 번에 또 다른, 그냥 한 번 또 하는 그냥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걸로 하고 싶지는 않고, 올해는 뭔가 뭐 연탄 나르기를 한다든가, 혹은 노인분들, 뭐 그런 정말 어르신들을 한번 뵈러 가서 뭐 좀 청소도 해드리고 좀 바닥도 닦아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사다 드리고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아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친구들에게 정말 축구화 선물을 해준다든가, 저희 STBFC 유니폼을 선물해서 뭔가 그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든가, 이런 좀 다양한 이벤트라기보단, 이벤트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정말 그런 봉사활동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분기별로 꼭 세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꼭 저희 직원들과 혹은 저희 선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 보내보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인 목표는 몸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 몸 다시 만드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100데이 챌린지를 했었잖아요. 100데이 챌린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프로 선수의 몸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제가 찍고 있었고, 그 과정을 찍는 도중에 중간에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갑자기 자르게 됐고 안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그만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께서, 이거 그냥 100일 챌린지 하지 말아라, 100일 동안 도전하지 말고 문도그가 1년 동안 사는 멋진 모습을 보여달라, 문도그란 사람이 정말 1년 동안, 혹은 SPT라는 회사가, STBFC라는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1년 동안 다큐멘터리 혹은 스토리로 좀 전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그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갑자기 끊게 되었고요. 네, 죄송해요. 그거는 말없이 끊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에 오늘 올렸었어요. 제가 유튜브는 아무래도 헤비한 컨텐츠다 보니까 이런 글들을 막 무작위로 올리지 못하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글을 올릴 수 있어서 올렸는데, 오늘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2월 1일부터 업로드가 될 거라고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365일 동안의 문도구의 도전 프로젝트 과정이 정말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STBFC와 SPT의 스토리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꼭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 하나 목표는, 그 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머슬매니아라는 그런 대회들이 있잖아요. 예, 머슬매니아라는 대회도 있고, 몸을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대회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몸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도 1년 목표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깨서 아 3월달에는 어떤 목표, 3월까지 어떤 걸 이뤄야지, 6월까지 어떤 걸 이뤄야지, 뭐 12월까지 어떤 걸 이뤄야지라는 목표가 필요해서 4월달에 머슬매니아라는 그런 대회가 있고, 그런 대회에는 어떻게 보면 몸 좋으신 분들이 나오는데 스포츠 모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로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STBFC라는 걸 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마켓에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꼭, 예, 꼭 제가 머슬매니아 대회에 나가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없는 시간, 없는 짬 내서 조금이라도 여행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네,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 거고, 열심히 살면서 충분한 휴식도 취해줘서 제가 이 1년 동안 달려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한번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저는 이제 29살이 됐는데 지난 28년 동안 제대로 쉬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정말 항상 일이라는 거, 축구라는 거, 축구 선수 혹은 축구 감독이 되겠다, 축구 대표가 되겠다 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정말 오랫동안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물려받은 거였어서 그런 걸 가지고 살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다닌다든가 뭐 휴식을 제대로 한다든가, 휴식을 하면서도 좀 편하게 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여행을 가도 휴식을 가도 항상 일을 하거나 일에 막 몰두되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 그런 조절 같은 거를 한번 잘해서 여행도 잘 다니는 거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못했던 거예요. 부모님 자주 찾아뵙는 게 제 올해 또 다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많이 못 찾아뵙고, 제가 영국에 오래 살았어서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든가, 꼭 행복하지 않더라도 혹은 즐겁지 않더라도 정말 그냥 부모님과 함께 식사라도 좀 하는 시간을 많이 안 가졌었는데, 못 가졌었는데 올해는 꼭 어머니와 아버지와도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에 올해는 꼭 그런 거를 조금씩이라도 더 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꼭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마지막 두 개의 목표가 남았는데, 하나는 박재범 만나는 거예요. 제 롤모델이에요. 제 인생 롤모델이 박재범이거든요. 무리뉴와 박재범인데 올해 제 목표 중 하나는 박재범을 만나는 겁니다. 참 웃기죠? 어떻게 보면 웃긴데, 박재범이 왜 제 우상이냐면 일단은 2PM이라는 그룹에 나가서 아이돌 그룹으로서 아이돌로 성장을 해서 한번 팍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어쨌든 간에 안 좋은 계기가 있었고 미국으로 떠나게 됐는데, 미국으로 떠나서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AOMG라는 정말 이런 정말 멋진 그룹을 만들어내서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컬처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정말 그런 도전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쌈디가 이런 말 했잖아요. AOMG의 이제 같이 사장이었던 사이먼 도미닉이 자기가 사장직을 내려놓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옆에 있는 박재범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가 사장으로서 부끄러워서 내려놨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창성, 맞아요, 코리안 좀비도 AOMG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음악만 하는 그룹이 아니라 정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신경 쓰시는 것 같고, 정말 음악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감성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제 꿈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축구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고, 축구로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가는 게 목표여서 그거를 조금 더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꼭 제 우상인 박재범을 만나보는 게 제 소원 중 하나고 제 개인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3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네, 스케줄 빡세죠, 여러분들. 스케줄이 굉장히 빡세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저는 꼭 다 도전해 볼 거고, 물론 이 많은 것들 중에 제가 못 이뤄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다 이뤄내면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미친놈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겠지만 다 이뤄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나 이제 정확히 목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목표를 이렇게 써놓고 매일 그 목표를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적어도 10개 중에 7개, 8개는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올해 이 목표들을 이뤄보기 위해 도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목표와 제 회사의 목표였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키워드가 뭐였죠? 공감과 소통이에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올해 제 목표여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문독으로부터 원하는 컨텐츠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문독으로부터 보고 싶은 것들 혹은 제가 적은 것들 중에
꼭 문도구가 여기서 이루어냈으면 하는 목표들이 있으면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